노란 공을 먼저 빼내야 될 텐데. 네, 잘 빼냈죠. 조재호 뒤돌리기 득점. 4대 3. 이어서 또 뒤돌리기. 정확한 두께가 필요한 해법입니다. 네, 여기서 간발의 차이로밖에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네. 배치였기 때문이죠. 곧바로 연속 득점 이어나갑니다. 네, 지금 공 두께 정확히 맞춰주면서 공이 좀 제대로 풀린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가까이 붙었네요. 가까이 붙으면 지금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내 공과 노란 공의 두 번째 충돌을 피해야 되는데, 어우, 딱, 아. 네, 조지호 선수가 노린 그대로 지금 공 빼낸 거죠. 네, 충돌을 잘 피하면서 이번에도 연속 득점. 네, 이런 공인데 큰 차이로 빼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약간의 간발의 차이를 네, 아. 이렇게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앞돌리기. 네, 두께 맞는 느낌 괜찮았는데요.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조조 선수가 잘 풀려나갑니다. 네. 네 선수 중에 누가 먼저 터트리느냐? 그렇죠. 조재호 선수죠. 어느새 연속 4득점 7대 3의 스코어입니다. 뒤돌리기. 노란 공 처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빠질 데가 없죠, 이제. 거침없이 치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조재호 선수의 장타가 터지면서 분위기를 확실히 가져오는 모습인데요. 이어지는 공. 지금은 이제 일목적구를 파란 공이냐 노란 공이냐 조재우 선수의 선택은 지금 노란 공 왼쪽으로 이제 치는 걸 선택했죠. 그래서 쓰리 쿠션 지점을 지금 면밀하게 체크를 했어요. 뒤돌리기로. 네, 잘 떨어뜨리네요. 역시 득점입니다. 스코어 9대 3. 완벽히 뭐 설계한 그대로 지금 공들이 다 진행됐습니다. 또 파란 공 오른쪽으로 지금 길이 좋은데 그렇죠. 이거는 뭐 세트 포인트는 일단 가겠다 싶습니다, 지금. 네, 뒤돌리기 공략 통했습니다. 자, 이렇게 NEC 농협 카드가 3이닝만에 세트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파란 공의 위치가 정확도를 요구합니다, 지금. 네. 아, 거침없이 셋 포인트까지 왔는데, 자, 마지막 한 점. 파란 공뭐 코너에 벽 쪽에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타겟이 커지는데 저 위치는 딱 외길이에요. 정확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 뒤돌리기. 과연? 네. 아, 네,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조재호 선수가 흐름을 탄 이닝에서 바로 세트를 끝내버립니다. 에휴.